요즘 이런 휴대용 블렌더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직장에서 아침마다 주스를 먹고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뭐 갈아서 마시고 가면 좋기는 한데 가서 좀 여유있게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블렌더에 갈아가지고 텀블러에 넣고 또 그 블렌더 세척까지 다 해놓고 가려니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이런 휴대용 블렌더 있으면 안에 재료만 넣어가서 바로 갈아서 마시면 되니까 마시고 그냥 거기 회사에서 어차피 텀블러는 헹궈야 하니까 텀블러만 헹구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단미 휴대용 블렌더 제품을 제가 요즘 사용 중인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특히나 자취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블렌더 부피가 커서 구입해두면 사용도 자주 안 할 뿐만 아니라 부피가 크니까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매번 세척하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주스 정도 갈아 드시는 거라면 요거 단미 휴대용 블렌더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핑크색 뚜껑 이쪽에 보면 이렇게 전원 작동 버튼과 충전 레버가 있거든요. 요거를 벗겨보면 이렇게 C자형으로 충전하는 타입이라서 그냥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충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 케이블이 제품 구성품에 들어있어서 요거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일반 집에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 C자형 타입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꽂으면 충전 중일 때는 이렇게 빨간 램프가 들어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색 램프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핑크색 컬러에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도 확인 바로 가능하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되어 있고요.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쏟거나 음료 먹다 보면 이렇게 쏟는 경우 많은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안정적이어서. 그리고 분리의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돌려서 분리하면 텀블러랑 이렇게 칼날 본체 부분이랑 분리가 되는데요. 칼날의 경우 이렇게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손이 직접 닿지 않으니까 안전하고요. 그리고 요거 텀블러의 경우에도 용량이 한 330ml 정도 되거든요. 들어가는 용량이 330ml 정도 돼서 대량으로 마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딱 한 잔 먹기에 적당한 양이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결합 센서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완전하게 이렇게 닫아서 여기 보면 표시가 있어요. 요 부분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야 작동이 되는 결합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한번 충전하면 약 7회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저처럼 아침마다 뭐 한 번 정도 사용하신다 하면 최대 일주일까지도 사용 가능하고요. 자주 충전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주 즐겨 먹는 메뉴인데요. 바나나랑 우유, 삶은 검은콩 이렇게 세 가지 넣어서 갈아 먹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포만감도 좋으면서 맛도 괜찮은 편이라서 제가 아침마다 자주 먹고 있어요. 바나나를 좀 후숙 잘 된 익은 바나나 사용하시면 설탕 따로 넣지 않아도 굉장히 달콤해서 맛있고요. 이거 진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정말 좋은 메뉴예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굉장히 바쁜 편이라서 요거 갈아서 또 블렌더 갈아서 텀블러에 옮겨 담고 하기도 번거로운데 요렇게 재료만 넣어가지고 직장에 가져와서 바로 즉석에서 갈아서 마시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층분리되거나 뻑뻑해지는 느낌 없이 바로 갈아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요거 요렇게 담아 다니면 뭐 특별히 셀 염려도 없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부피라서 휴대하기 굉장히 간편해서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한번 갈아 볼게요. 냉동 베리 믹스랑 요거트, 아가베 시럽 세 가지로 베리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냉동 베리를 간 거라서 얼마나 브랜딩이 곱게 잘 되었는지 커피 한번 따라 볼게요. 냉동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곱게 잘 갈아졌더라고요. 입에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잘 갈아졌고 분쇄력도 좋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베리 스무디는 굉장히 맛있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름에 자주 만들어 먹게 될 메뉴로 요거 백종원 밀크쉐이크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스크림이랑 우유랑 설탕 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완성된 밀크쉐이크 어떤 느낌인지 한번 따라 볼게요. 진짜 밀크쉐이크처럼 살짝 살얼음도 얼어있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딱 사먹는 밀크쉐이크 맛이랑 똑같아요. 이거 여름에 진짜 자주 만들어 먹을 것 같은데 바로바로 한 잔씩 여기 갈아서 먹으면 뭐 따로 큰 블렌더 씻을 필요도 없고 간편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휴대하기 진짜 간편하고요. 혹시 배터리 걱정이 되면 이렇게 뭐 보조 배터리랑 요거 케이블만 같이 챙겨 넣어 다니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요거 충전해서 바로바로 사용 가능하니까 요거 항상 휴대해서 다니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간편하게 밖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음료들 바로바로 갈아서 먹을 수 있는 단미 휴대용 블렌더 요거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혼자서 이렇게 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단미 공식 스토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아래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아래에 더보기란 눌려서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단미 공식 스토어에 가셔서 제품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보세요.